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고 말하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한데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는데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져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찬송가 우리 한장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와진 거죠. 구원이 와진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은혜 감사해서 그 감사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았을 때그 면류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 천국에 이른 것, 심판받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져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짐승 생물들을 통해서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총체적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11장을 해석하는 키가 있는데 44절 다시 또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 짐승을 이거 부정하니까 이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정한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고백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요. 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땅의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서 오늘 먹는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해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 45절 나오겠네요. 자, 5절 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땐 바로 밑에 있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제약된 세상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므로 죄에서 그들을 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양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줄 거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룩하게 그렇게 건져냈는데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하반절 볼게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닌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어떤 상태였어요? 땅에 기는 거, 육에 속해 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애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였대요? 부정한 자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먹음으로 정하고 이건 먹음으로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을 이걸 먹고 저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특히 어려운 것은 그림자와 모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오늘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뭐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나오므로 신기하다. 구약 성경이 그러게 온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이방인에게 이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봐. 그게 뭔 소리가 뭔 소리래 이렇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땅에 기어다녔던 거,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닌 거, 땅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죄에서 속해서 살아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언제 우리가 땅에 속해서 기어다녔냐 그 얘기죠. 자, 창세기 3장 14절. 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속였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고 종시도록 뭐 먹는데요?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4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뱀에게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뱀에게 속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거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 종교생활하는 거고 율법을 붙잡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14절에 배로 다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라. 그래서 육에 속해서 땅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15절 보내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 완전히 사단의 나라 밟아버린다 그 얘기죠. 너는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꿈치 잠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일까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3일 부활한 그 부활까지는 아니게 음부까지 있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발꿈치로 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레위기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10절에 와서 다른 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우가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포도주 독주로 풀어서 포도주 독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려서 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11장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이 짐승 뭐는 먹고 뭐는 막지 말라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죠. 자, 레위기 11장 1절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말해라. 육지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뭐 먹으라는 거예요? 3절만 먹으래요.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예, 굽이 갈라져 뒷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서 굽이 갈라져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을 만한 짐승이 뭐냐면 예,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어져서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동물이 뭐냐면요. 자, 신명기 14장 4절부터 보세요.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 먹고요, 양 먹고요, 염소 먹고요. 다시요, 5절. 사슴, 노로, 불그스럼 사슴, 산염소,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과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그죠? 새김질 하는 것도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음식물 중에 새김질 해야 된다. 두 번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막이나 제사 우리가 번제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짐승에 대한 것도 정하고 부정한 것도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굽이 갈라졌다. 구별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45절, 11장 45절 한번 다시 쳐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 땅을 향해서 지금 땅에 속했고 기어다니고 있고 사단 밑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죄된 세상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이 실력 없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속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뭐 때문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너네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다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먹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느냐? 죗값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죗값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뭐예요? 구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진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구별된 건 누구 때문에 구별된 거야?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죄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것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우리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미라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죄가 있는 자고 우리는 하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동일한 같이 있을지라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향해서 갈라진다 그 얘기죠. 여기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산만했어요. 그랬을지라도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떤 자였어요? 의 가운데 있는 자고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어지러움이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아가는 가정이고 성숙해 가는 가정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뭐라고요? 의이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자기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굽이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굽이 뭐래요? 갈라져 쪽발이 되어져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굽이 갈라졌다. 구별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어졌는지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어졌느냐? 어떻게 구별되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인해서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해요? 복음을 제시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요? 갈라져 구별되어진 자다. 그렇게. 그러면 오늘 여기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를 확인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예, 또뭐 해야 되냐면 새김질을 해야 돼요. 새김질. 그러면 새김질 하는데 아까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먹는 거. 소 나왔죠, 소. 소는요, 이렇게 풀을 먹으면요, 그 먹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 소화를 시키질 않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막 이렇게 뭐, 푸른 풀을 뜯어 먹고 이러면요, 먹는 것을 이렇게 담았다가요, 위안간에 들어오면, 그때서 먹은 것을요, 되씹는데요.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씹는데요. 자,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 것은, 굽이 갈라진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예전엔 땅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애굽에 속해서 살았을지라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김질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 그걸 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그리면서 율법과 생명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과 복음 그렇게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새김질한다 그 얘기는 모든 말씀을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지 못해서 율법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은 독사의 새끼다. 너네들 근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시장 어귀에 나가서 자랑하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상제에 앉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그거 하냐면 자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이 누구였어요? 죄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새김질하라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제는 이렇게 하라 그러더니 우리는 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 요한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새김질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감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새김질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약에 와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영원 전서부터 계획했던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진리의 말씀이었고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있었고 그 뜻대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원전의 세계로 돌아갈 거예요.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뭐래요? 복음의 말씀이도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새김질한다?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새김질할 것이냐?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기는 것, 땅에 속했고 기어다니는 것, 애굽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어떤 말씀이래요?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이것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그때는 뭘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 구역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12절 보래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나쁜 거니까 너네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하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쁘니까 실수하지 말라면요. 문자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삭과 같이 얌통머리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얼마나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문자로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근데 여러분 마음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서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수만 가지 외국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새김질하라 그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이나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올라가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 저 말씀이 아니고 뭐에 대한 말씀? 새김질하라 그 얘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큐티해서 뭐, 좋죠. 그래서 내 행위를 가지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했습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건 하나라니까요. 성경에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그 계명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수만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 한 분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말씀을 묵상한 것 새새김질한다 그 얘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 은혜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 삶을 붙잡고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100개의 계명을 줬다면 한 개만 어겨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남기를 원하는 건 오로지 누구 한 분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가지고 거저 주신 은혜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역사가 이룰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거저 주신 그 구원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뭐에 대한 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아니 여기 다 그리스 아니요 율법이 이 먼저 왔고요. 율법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뭐해래요? 예, 새김질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김질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결국은 레위기 5대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굽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서 어떻게 구별되어졌어요?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죄악 가운데 동일한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만 건져내는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그것이 뭐예요? 예.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졌는지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돼요. 그럼 구약엔 유월절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별되어지고 새김질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이 소화기간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랜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 가르칠 때가 되어졌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자는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애기 응애 낳았을 때 뭐 먹어요? 젖 먹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보면 채소 같은 양식을 먹는 자가 있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또 따로 있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신앙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고요.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어린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청년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아직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의롭게 되어졌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 먹어요? 젖을 먹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젖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다 그 얘기죠.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고 분별함을 선악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연단을 받아 시간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이는 젖을 먹고 어떤 이는 채소를 먹고 어떤 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래래요? 새김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김질하라. 자 그러면 4절 볼게요. 4절. 자 3절 다 풀어냈죠. 자 4절 봅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져 짐승 중에라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한데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부정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약대 나오고 있거든요. 새김질을 하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예, 네, 새김질을 했는데 불구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대는 뭐냐면 낙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굽이 어느 정도 갈라지기는 했지만 발굽의 뒷부분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 유대인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은 거. 그러니까 분명히 굽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뒷부분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용서를 받고 또 다시 행하고 이렇게 성화로 가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김질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지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여쁘다게 비슷하게 복음도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은 거죠? 율법을 붙잡았어요. 비슷하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끝부분에 가서 뭐가요? 갈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뭘 붙잡아요? 땅에 기어다닌 것, 땅에 다닌 것, 기어다닌 것, 애굽에 속한 것. 그래서 출애굽했다 그것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았어야 되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실한 복음,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한 것을 뭐로요? 약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태복음 3장 4절 보세요. 자, 이 요한은 약대 나왔네요. 예, 낙타 나왔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뭐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약대는 뭐예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다 얘기해요.
근데 사역은 달랐다. 사명은 달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대터럭을 입었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럼 우리는 뭘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 통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 얘기해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뭘 보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너네들 죄 아래에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구약엔 그림자로 너네들이 소로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실제로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온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뭐다?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약대 터옷을 입었다? 그러면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란 메마른 땅, 사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약대 부정한 거,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무엇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율법을 증거하는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율법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발시키는 선지자이다. 그렇게 얘기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봅니다. 5절. 자,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그쵸?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반은 토끼 같은 초식동물, 너구리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일해요. 6절도 보세요. 토끼도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딱 복음을 붙잡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새김질을 못해요. 그리고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그러니까 돼지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한 동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피세요. 자, 이사야 65장 1절서부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게. 그러면 나를 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계시하고 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을 구하게 했으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자, 2절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악한 백성을 모여 이방인을 지금 부르겠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약속이 된 거죠. 3절. 곧 동산에서 그들은 동산에서 모여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하고 하여튼 막 있기만 하면 다 제사하는 거예요. 이신 저신 불러서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무덤새에 앉아 있어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면서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돼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8절 보세요. 8절. 자, 11장 8절. 레위기 11장 8절. 너희는 이런 모든 고기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도, 그 부정한 고기들이 혹시 죽었다면 그래도 그것도 만지지 말래. 그거 혹시 고기를 먹을까 싶어서 만지지 말라. 그 얘기죠.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면 모든 생물들도 왜 죽었대요? 로마서 6장 23절.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들도요,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왜? 부정한 건 만지면 내가 어떻게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되어졌던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생김질했던 그 짐승을 먹는 것은 우리인데, 제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거에 준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봐요. 입으로 이렇게 손을 닦고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네. 음식은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음식일 뿐이야, 물질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입에서 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다시 보세요. 17절 쭉 나와서,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요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먹고 마시고 그거 제 아니다, 그 얘기들. 근데 여기서는 음식을 향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 생각에서 품고 있었다가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 어디로요?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 그럼 마음은 어떤 기관이에요? 영의 기관인 거예요. 영의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래요? 얼마나 좋은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낮아지는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할 수만, 그런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줄줄 따라올 텐데, 아니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원치도 않는 그런 생각이 왜 나오냐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여서 남편 사랑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세요, 이필세 그랬는데 보기만 하면 어떡해요? 열받으니 어쩌냐 말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뭐래요? 죄인이란 걸 알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 우리 마음 안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가 발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뭐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1장을 통해서 뭐 얘기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먹으면 부정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정한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봐요.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18절. 18절, 아니요. 마가복음 7장 16절 18절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도대체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미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케 했느니라. 그래서 자, 아,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든 식물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먹는 것을 인해서 정하고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먹는 것, 이거 짐승,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굴 말씀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 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나왔네요. 짐승 나왔네요. 공중에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12절,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도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철저히 지켰다, 규례대로 지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도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곧 누구로 갈대요?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사도행전 11장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네 발이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제 다음 주에 공중에 나오는 거 나올 거거든요. 7절 보세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그러면 속되고 깨끗이 못한 네 발 가진 짐승이 누가예요? 고넬료였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도했고요.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자가 누구예요? 고넬료였어요. 근데 고넬료를 무엇으로 풀고 있어요?
예, 기어다니는 거 짐승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으니까 너 가서 금을 쳐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고 정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땅에 기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속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요. 구약엔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출애굽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고넬료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짐승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기억하라고요? 너네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늘 받으면서 어디 가서 음식을 취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구별된 것만 먹으라므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구별된 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이방인들에게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 예수 믿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거 먹을까요? 뭐. 왜? 분명히 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규례로 줬기 때문에 아 그거 그런 얘기 아니야. 요거 먹음으로 네가 깨끗해지고 요거 안 먹음으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졌느냐? 너네들 고린도 교회 너네들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많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찬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찬을 해도 부자는 직장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면 성찬을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직장에 갔다가 어렵고 힘든 분들은 나와서 성찬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처럼 성찬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밥 해오고 반찬 해오고 떡 해오고 해서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해서 나누는 거였다고요. 예. 그러면 어려우고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좀 이해가 커가지고 예? 저녁에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같이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그때도 지끼리끼리야. 그냥 뭐예요? 지 좋아하는 사람은 얼렁얼렁 와 얼렁얼렁 와 그래서 홀딱 멋지니까 교회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 레이기에서 먹을 거 먹자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네가 부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말씀하고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을 생물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먹음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졌던 것 그것을 확인해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 갈 것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갈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어떤 곳이든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그래도 그 복음은 가지를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곧 회복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좌절로 낭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은혜 가운데 와서 그때는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게 실제 기도를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절감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고린도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구약에 섬겼던 거 그런 거 그거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런 걸로 얘기하지 마라. 다시 보겠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21절 내가 그런 거 지키는 건 뭐래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붙잡고 있다. 갈라디아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문 그거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땅에 속해서 율법에 속해서 애굽에 속한 것 같이 지금도 의문의 율법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보세요.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에서요. 21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붙잡지도 마라. 예?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2장 17절 이런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지켜주실 거야.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준다고요?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나라 영세 가나안 천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아니야,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여러 가지 씻는 거 구약에 다 이렇게 손 씻는 거 이런 거 다 했잖아요. 함께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에 속했을 때, 육에 속했을 때, 율법에 속했을 때만 뿐이에요. 그러나 개혁, 율법으로 말고 이제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씻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구약에 절기를 주고 나를 줬다 그렇게 얘기. 근데 2016년 전에 예수 왔어요. 개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2000년 전에.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굳세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뭐야? 종의 멍에를 우리가 메지 않아요. 사단의 멍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붙잡아요.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죄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 붙잡고 놀아요. 그러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다는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건 내 것이 되어졌다는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그래 내가 한 일을 믿는구나.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거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그분을 찬양했을 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음서에서는 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끝났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자. 그러나 그러면서 앞에 내용이 쭉 있었죠. 있었는데 성령이 밝히 이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 살짝 들어왔다니까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쏙. 그래 예수 믿는 거 얼마 그럼 그렇지 그러니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을 같이 지켜라.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예 안 지켜 아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찜찜하시죠? 성령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떻게 그러시죠?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믿음에서 떠나.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죠. 우리의 이제 가져가시고 삼일매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믿음에서 떠났다는 걸 뭘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이 영과 귀신의 가침을 반드시 쫓게끔 되어져. 그런 거 너무너무 쉬우니까요. 너무 달콤하니까요. 그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 뭐라고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 봐요. 그들은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하면 혼인을 금해. 야, 예수님 오실 때 멀지 않았잖아. 근데 왜 결혼을 해? 예? 하, 그냥 홀몸으로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너무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멀지 않았다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왜 들었는데 혼인하지 말라는 거야. 뭐래요? 혼인을 금해라. 그렇게 더 그냥 신랑한테 사랑할 시간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그림자 같은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요 남자 줬어요? 그럼 여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그날이 끝나는데? 예? 결혼 제도가 뭐예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이 그 수위에 채워져야만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결혼하지 말라고요? 예? 모레 여기서 혼인을 너무 그러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온단다. 예?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뭘 얘기했어요? 결혼제도요. 가정을 세우셨다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금욕주의를 얘기를 해요. 어쩌든지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어쩌든지. 예. 그러니까 훌빡 넘어간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럼 뭐래요? 식물을 피하라. 이게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구별되어지라. 그렇게.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다 오늘도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받아. 그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우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얘기들은 뭐예요? 미혹케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5절 보세요. 이거 풀려고 왔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오해를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면 누가 못 풀어요? 예? 그렇게만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다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설사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해요. 부정한 것이 그건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분과 나, 죄에 대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정한 것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구약에서 못 먹게 했던 것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설사 부정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상죄를 가져가서요, 그것이 다 뭐가 되어졌대요? 정한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느니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아래에 있었을 때에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했으므로,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해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순댓국 목사님들 잘 잡습니다니까요. 개고기도 잘 잡수는데 뭘.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6절.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은요. 그럼 뭘 깨우치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아니,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짐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적인 우리의 세계가 밝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육을 가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시면 된다니까. 혹 남들이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보셔요. 아유, 저건 왜 더러워. 아니, 나는 하나도 안 더러운데 어떤 집사님은 더럽다는 거예요, 청소통이. 그럼 여러분 눈에 띄셨으면 여러분 보고 하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왜 더러워? 나는 하나도 안 더럽거든요. 근데 딴 집사님 더럽. 그럼 여러분 눈에 띄시면 여러분 하시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더럽던데. 아, 그러면 그냥 가세요. 예.
다른 분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요.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의 법을 이뤄가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형제를 그런 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인하여서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왜? 뭐 때문에 화인을 맞아? 자기가 강해.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건 언제든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참는다는 것도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못 잡거든. 그럼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참?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아, 이렇구나. 어떤 문제 하나를 복음으로 은혜로서 내가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참아내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주의 법으로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왔으면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판토 나는 거죠 뭐. 그러면서 훈련받아가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형제를 깨우칠 것이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아주 그럴듯하죠. 막 신문을 빼앗고 막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예,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져서 믿음의 말씀. 그럼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 성경 말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 그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부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허다못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 주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기 때문에 훈련도 연단도 때로는 징계 같은 것도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붙잡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이 몰라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거는 구약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다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죠. 자 그럼 봐요. 내가 쫓는 선한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선한 죄에서 구원했던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지고 양육을 받아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 그런 거 쫓지 말아요. 뭐라고요? 그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참고를 하시는데 아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참고를 하시고 말씀이 딱 정리되어진 데서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네. 박인준 전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틀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갈급증이 없어져요. 어떤 땐 제가 이 갈급증이 없어져서 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건가?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왜? 이미라도 갈급증이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채워지니까 어떤 옛날에 집사 때는 그냥 그 사랑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머리가 나갈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래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근데 그게 해결되어져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가 뭐래요?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이런 거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요 다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경건. 복음을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내가 보세요. 보세요.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연습이 뭐래요? 아까 3절.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은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은요.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 그래서 육체의 연습, 율법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은 약간의 잠시 잠깐. 여러분 그럼 다 지킬 거예요? 맨날 그렇게 지켜나갈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그리시대 나는 날마다 아침에 전 너무 부럽죠. 예. 대신 저는 왕창해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성경을 10장을 보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설정 10장 보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어.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 어떤 집사님은 20장 본다는데 딱 내가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장 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10장 보는 사람?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던 것, 부정한 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되어졌더니 이 말씀을 붙잡으면 범사의 모든 일에, 넘어지는 일에도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고요. 모든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금세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유익이고요. 천국에 가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천국에 가는 거. 예. 자, 구절하고 끝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하랬습니다. 뭐를요? 복음의 말씀 진리요. 예. 내세와 영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이 복음으로 그랬구나, 그것을 아 맞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